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송방을 또 목사한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을 통해 아버지 이 땅 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참여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아버지라며 사명과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 안수를 받는 아버지 송바울 전도사부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성령이 그 머리구에서 발끝까지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전도사가 아닌 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많은 이들을 아버지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책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지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일을 확신하노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이제 주님의 기도를 가보자 나선 송바울 전도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일생을 드리는 거룩한 예식을 갖습니다. 그는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을 헤치고 이 시간까지 왔사오니 우리 주님이 그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가 이제 머지않아 재판으로 많은 군인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신앙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길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비바람이 그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동행해 주심으로 풍랑이 잔잔한 것처럼 이제 그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 가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뒤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씨앗을 하나님 싹트리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니 우리 주님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동참하심으로 같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누리게 해주셔서 오늘도 수트를 맡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께 주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은혜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입술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므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하로 모인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같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력을 주시리라. 다음은 우리 말씀을 그리스도의 분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협의회 우리 침례교 협의회 회장님이시죠 주님의 교회 한권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칠라면 크게 크게 쳐주세요.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송바울 전도사님이시고 이제 목사님 되신 송바울 전도사님인데 제가 박수를 받네요. 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전 제가 아스바들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쉼터교회 목사님, 손수 목사님과 성부하울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부하울 전도사님 생각하면은 저는 그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전도화 하시는 모습 아시겠어요? 참 쉽지 않을 텐데 자기 엄마 아버지 따라서 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성공했다. 자식 정말 잘 키워놨다. 네, 제가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196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더 300 스파르탄, 네. 300명 스파르타 군인, 네. 이런 제목이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300이라는 영화로 제목으로 다시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좀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내용이 좀 예, 그 스크린 그 비주얼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다 말았어요. 과거에 있던 전설인지 역사적인 기록인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예요. 저르시스, 페르시아의 저르시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크세르 크세스라는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대왕이 BC 490년도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연합,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다 머글러고. 그런데 베르라우 마라톤,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10년 만에 BC 480년도에 이번에는 정말 예, 정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점령하라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죠. 그리스 연합군이. 예, 그 당시에 그리스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아테나의 그 정치가였던 장군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군을요 육로에서는 더모필레라는 곳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살라미스, 살라미스 해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살라미스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육로에서 서모필레 전투, The Battle of 서모필레 여기에서 그 당시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제 얘기하기를 100만 정도 안 되고 maybe 10만에서 15만. 15만이라고 생각했어요. 15만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 근데 역사 기록에는 100만이라고 되었어요. 이 100만을 스파르타의 장군이고 왕이었던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이제 막아요. 7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막아요. 7일간을 버티는데 그리스 반대 아주 좁은 길목으로 유도해서 이 대군을 막습니다. 7일간을 막는데 마지막 3일은 치열한 전투예요. 그래서 이틀간은 엄청난 치열한 전투 속에서 결국 막아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들 가운데 이 그리스 군사들 가운데 변절자가 생겨요. 그래서 후방이 뚫려요. 그래서 후방이 완전히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디오니라스라는 그러니까 왕이 스파르타 왕이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300명 군사대 그리고 다른 뭐 테베하고 데스피아라는 군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명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이 300명 군사를 가지고 그 조그만 협곡을 지킵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맞으면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냅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시간을 벌어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대군을 결국 다 막아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뭐 이러한 전쟁 스토리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전에서 12척을 가지고 133척을 외국을 이렇게 무찌렀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원의 또 300명의 용사가 생겼네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았던 그러나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가 중요한, 물량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근데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하트가 어떠한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이,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 또 뭐 그리스도의 신부, 또 더 나아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우리 다 예수님의 팔로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성경은 저 여러분들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이집트의 종살이를 통해서 해방시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셨습니다. 제왕군의 성경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주님의 모든 군대가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간의 노예생활 가운데 노예 근성이 젖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게으름 피우고, 그리고 지도자 광야에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했습니까? 그리고 끄떡하면 모세 돌로 치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그 말씀하신 군대다. 동일하게 신약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Suffer hardship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군인,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Be strong.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나의 아들이여, 나의 친구여, 영적인 아들이죠.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담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Be strong, 담대해 주십시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 군인이 사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군인이 중요한 것은 강한 거죠.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마음 강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사기. 사기를 잃어버리면 15만 대면 100만 대 있어도 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으면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컸으면 얼마나 컸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 전 지역의 사도바울의 두라도 사역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이방인들, 이교 집단, 그들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는요 조그만 작은 이교 집단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조그만 작은 이교 집단의 아주 젊은 목사예요. 젊은 리더예요. 얼마나 약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찮게 보았을 것 같아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Be strong.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Do not lose your heart. Do not lose your heart.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Losing heart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잘 못해도, 우리 목사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해도, 루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송바울 전사님은 이제 채플린으로 가면은 이제 군복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 그 양떼 중에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같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송바울 전도사님 키는 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체격은 왜소하죠. 군대에 가면은 사자처럼 이런 예, 미국의 군인들 있을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들 앞에 루징 하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Be strong.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한다. 그렇게 예, 기도해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런데 이렇게 담대해지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되죠. 비스트로라는 말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똥배짱 부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뚝심 가져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똥배짱 부리고 뚝심 가지고 만용 부리면 사람을 치워요. 우리는 비스트로가 되지만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짱 부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담대해지고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Be strong in the grace. 그리스도의 That i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Be strong. 담대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을 때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He is in control. 그 확고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담대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로버트 게리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 고개를 좀 끄덕여보세요. 라버 게리 목사님.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정말 우리 침대 교단에 미국 목사님인데 정말 침대 교단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스트롱하신 분이에요. 루게리병이 알려지고 나서 5년간 거의 투병하다 돌아가셨잖아요. 4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분은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목소리까지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 제가 계속 그 AAC 컨설팅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를 계속 제가 받았을 때 마지막까지 아주 차분하고 담대하게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양시키면서 끝까지 마지막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소식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Have a great time of celebrating Christ's resurrection and our future resurrection from the dead to spend eternity with our Lord. 마지막까지 예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미래에 받을 그 부활을 견고하게 전해서 담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담대한 것은요 육신이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바울 전도사님은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목사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첫 번째. 군사라면은 그가 섬기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인들, 현역군이나 뭐, 제대한 베트런스나 존경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달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럼 고난을 받으려면 어떠한 일에 고난을 받아야 될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고울을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고를 얘기해. 거기 우리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목적이요, 리즌이 될 수 있고, 퍼포즈가 될 수 있고, 고울이 될 수 있고. 목적은요, 생명과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고울, 목적을 뭐냐면요, 블레싱.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 목표는 생명과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리고 경건. 경건. 그런데 우리는요, 경건을 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부활을 깨닫고 어떠한 고난을 받든지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해서 그 부활에 다다르고 싶다. 빌립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군인이 자신을 군인으로 무장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스스로 고난에 임하잖아요. 네. 이제 송발 전도사님 이제 가면은 체력훈련을 할 거예요. 제가 저하고 워너 베스트 프렌드가 체력훈련으로 제대했습니다. 20년, 10몇 년하고 메이저로 제대했는데 계속 같이 군인들하고 훈련받아요. 체력훈련만. 스스로 고난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거는 고행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고행을 하라는 말이 경건을 위해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거의 또 다른 목적은 생명,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건은 무엇이에요? 그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경건해지는 것은 그냥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추하게 됩니다. 겉으로 말씀을 지시로만 알고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출석하고 교회에 다니면 그냥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훈련할 때 인내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인내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이런 훈련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두 번째 고난받는 모습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2절에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생명을 살려내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스트가드나 파이어파이터, 소방대원들, 해안경비대원들, 군대의 특수부대원들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습니까? 그리고 직접 작전에 투입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직업을, 잡을 가진 사람들 그 일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정말 자존심을 우리 목사님 다 아시죠? 이제 몇십 년 이제 사역을 했으면 자존심 내려야 된다는데 정말 엉뚱한 하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돼. 제 장모님들 말씀하셔요. 전도하려면 돈도 손해봐야 된다. 물질도 써야 돼. 물질 다 챙기고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 받는 모습을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 가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처럼. 4절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하는 상황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건요 여기는 저는 이거는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명령 우선순위, 국가 우선순위, 자기 임무 우선순위예요. 네. 나 오늘 내 아들 생일이에요. 나 가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대가? 네. 군대에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임무가 주어지면 그거 우선순위예요. 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 우선순위를 이 군인이라는 비롯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처럼 5절에 운동경기라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 여기서 운동선수 비유를 든 건요 규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칙대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승리해도 규칙대로 안 하면 도로는 꽝. 목회를 아무리 크게 해도 규칙대로 안 하면 꽝.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결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 이런 사람 아세요? 사이클 선수였어요. 99년부터 2005년까지, 트루드 프랑스. 네. 사이클로요, 프랑스 전체를, 거리 전체를 보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클 경기잖아요. 7연패 한 사람, 7연패. 네. 그런데, 규칙대로 안 하는 것이 나중에 발각됐어요. 네, 약물 복용 발각됐어요. 그가 받았던 모든 명예, 상금, 상패 다 부여됐습니다. 규칙대로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순수하게 살아라. 요령 피우지 말아라. 네?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요령 피우지 말아라. 우리 송바울 전도사님은 진급하기 위해서 요령 피우지 말아라. 순수하게 주어진 일 감당하라. 누구든지 크리스천이라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되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바라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라. 규칙대로 하라. 마지막으로 6절에 농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합니다. 여기서 강조 포인트는요 수고하는 일, 수고하는 일. 우리 성경 들었고 원문에도 그 수고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농부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페셔널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자 그냥 취미로 이렇게 뭐 몇 개 심어서 하는 거는 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프로페셔널 농부는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요. 얼굴이 시커매져야 돼요. 그래야 수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군인의 목표는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나라의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네. 이 고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송바울 전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로서 맡겨진 복음의 임무에 군인처럼 우선순위 주님 나라와 의에 두고 운동수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농부처럼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감당해서 장래의 주님의 나라에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송바울 전사님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군사로서의 명예를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명예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세우신 훌륭한 군사인 것을 저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일을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협의회 우리 회계죠. 엘진 한빛교회 윤여로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 날의 젊은 청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노년이 아니라 가장 뜨거울 때, 가장 강할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이 시간 목사 안수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인생 모든 것을 오늘 말씀처럼 노년이 아니라 젊은 날에 드려지는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훈련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축하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진 그 손길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드려짐이 하나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드려짐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드려짐을 통하여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송바울 전도사님 목사 시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쉼터 교회는 송바울 전도사님 목사 시체를 위해서 모든 의뢰서를 비롯하여서 11가지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서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본 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정한 모든 서류들을 시취위원들이 개별 검토한 후 시취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 반에 샤머 침례교회에서 시취위원장 송윤술 목사님을 위시해서 시취위원 6명, 우리 김광석 목사님, 오찬성 목사님, 나창훈 목사님, 한권희 목사님, 신우선 목사님, 윤현우 목사님 이렇게 6명 전부 7명이 모여서 송바울 전도사를 약 2시간에 걸쳐 시취하였습니다. 시취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송바울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기에 적합한 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쉼터교회의 송바울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을 오늘 5월 19일 주일 오후 5시 쉼터교회에서 거행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우리 송바울 전도사님 오늘 그 안수식을 갔는데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까 나이를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그니 27살이라고 해요. 제 나이에 반도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나이에 제가 뭐 했을까? 부끄럽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송윤술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내셨고요. 우리 아드님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정말 귀한 모습, 저희들에게 모범이 되고 다음 세대에 모범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안수자 소개입니다. 송바울 전도사는 1991년 11월 22일 날 났는데 댄스기닝 날입니다. 그날이 제가 서 증인이기 때문에 그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잘 압니다. 그래서 1996년도 시카고 이주에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2007년 오거스트 19일 날 침례를 저기 워렌둘에서 그 호수에서 받았습니다. 호수가 아니라 여기 안디옥교에서 받았습니다. 안디옥교. 제가 그리고 2010년 6월 6일 날 그랜블루 사우스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2014년 5월 11일 날 유니버스 오브 일리노이의 시카고 거기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016년도 8월 7일 신토교의 전도사로 라이선스 미니스터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사역을 했고요. 2017년 10월 25일 날 네이비 채플린 캔디테이 프로그램에 오피서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2년 동안 받아서 올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도 그 한 해 2년 동안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이 절차를 통과해 군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가 이제 저희 협의회는 30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미달돼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목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디셈버 14이죠. 무디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의 목회학 석사를 졸업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서 EM 사역자로 있고 미 해군 군목 지원 절차를 받고 있는데 올 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임관이 되겠죠. 우리 서약 시간인데 우리 송바울 전도사님이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you have to come up in the front and you try to lift up your right hand for the plate. Yes, first. Okay. 안수자 이렇게 to the holiness.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무한 유일한 오른손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Affirmation of the doctrine of the scripture. 예. 두 번째, 본교회 목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도에 의지하여 본 직분을 진실한 마음으로 범사에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오케이. 세 번째,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우리 본협회 회원 목사님들 모두가 나와주셔서 우리 송바울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마무리 기도를 우리 최하식 목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는 우리 최하신 목사님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놀라운 일을 만나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과와 신사를 이제 복사하는 시간은 아버지 안수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위해서 성령의 아버지 불사 능력사하시기 사랑하는 종이
바다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송바울 전사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 진리의 마음을 밝히사 담대함을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를 주께서 인도할 주님의 종을 기름부음 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저를 택하사 예정하사 오늘 친히 선택 구별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안수시를 과행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가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진리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며 반대의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한 영혼이 철없다 귀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저가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캄캄한 사나운 바람 불 때에 망망한 바다 위에 큰 파도일 때에 저를 부르짖는 기도를 보아주옵시고 큰 풍파와 무섭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저를 보아주시옵소서. 위로 불로를 같은 광풍이 대적할 때에 주님께서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사 주님의 진실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진실한 명령에 준행하는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려옵나이다. 다음은 공판의 시간인데요. 송바울 전도사가 미주 남친네 한인교회 일리노이 협의회 주관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님 앞에서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판합니다. 아멘. 다음은 안수증과 안수태 증정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수태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증서는 어디다가 넣는지를 다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총무회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안수증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 어디다 갖다 놨는지. 그래서 이렇게 8일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Korean Southern Baptist Association Illinois in America, upon the recommendation and the request of the Hope Korean Community Church, which had a full and sufficient opportunity for the judging the God-given gifts and after satisfactory examination in the regard to the Christian experience, and called to the ministry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the view of Bible doctrine hereby certified that Paul John's song was solemnly and publicly set a word and ordained to the work of minister of gospel by the ordership and order of Hope Korean Community Church. Having received and laying hands on this 19 days of May of the years of Lord 2019,
and with the signature of ordained request. 아, 제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사인. 그래서 여기다가 이 동판에다가 아, 그것을 시그니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자지간이 하니까 좀 어색해. 다음은 우리 번민을 위해서 우리 오찬성 목사님, 새님이 주님의 교회이고 또 시추연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 가지세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제가 송 목사님 보고 아들이 이제 영어권이라 한국말로 해야 돼,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국말로 하는데 제가 이 영어를 준비하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로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폴 우리 목사님에게 하는 그 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제 영어 잘하지 못하니까 그냥 짐작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요것만 한국말로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슨 말 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It is an honor to participate in the ordination of Paul's song for pastor. And I'd like to thank Pastor Song for inviting me to join his son's ordination service. I was asked by Pastor Song to give the encouraging words to his son Paul. I kept thinking and praying for the right words because I really wanted to share words which he needs, you need to hear. And I finally got these words from the Bibl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Bible verses for the Christians who wants to follow Jesus seriously. Why though Jesus say he must deny himself in order to follow him? Because we as humans are all sinners. As a sinner, we always think naturally of our conscience before God, like Peter did. What Peter did, when Peter heard that Jesus would die on the cross at Jerusalem,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Jesus.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Peter didn't want Jesus to die on the cross. Why? You know that, right? You already know. He had his own plan. I guess he wanted to be a prime minister when Jesus was king at Jerusalem. When an important circumstance arises where we have to choose between God's will and our own will, our deep-rooted self suddenly comes back to surface. Do you remember how Jesus prayed at Gethsemane? Matthew 26:39 says,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ou not as I will,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As a man, Jesus didn't want to take the cross, but he denied himself and took his cross in order to die. As a result, he opened the way of salvation for all sinners.
Remember verse 25.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or whoever lose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Galatians chapter 5, 24, 25 says,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his passions and desires.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The secret to victory in the war between the sinful nature and the Spirit is to continue to crucify our sinful nature and ask for the Spirit's help. In other words, whenever my sinful nature comes back, alright, I need to admit that I have died on the cross with Christ and ask for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ith the faith. And the Spirit exposes the secret works of the alive self. We realize that we are in desperate need of the cross, new and deeper ways than before. Our only exit is to take part in the death of Christ more deeply. As a follower of Jesus, we have to deny ourselves in order to follow Him. Pastors are followers of Jesus, and at the same time, spiritual leaders at the church as well as the world. Therefore, we as pastors must show our congregations how to deny ourselves so that they can learn from us. Why does Jesus say to take up the cross? It is so I can crucify myself. We still need to crucify ourselves again whenever our sinful nature comes back to life. I want you to remember these verses and truth in order to have victory in war between the sinful nature and the Spirit. Also, and your life and your ministry. I'll give a Galatians 2:20. Your name is Paul. Paul himself said thi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was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gave himself for me. Congratulations on your ordination, Pastor Song. Now, 목사님 나오셔서 유니티 침례교회 심호하십니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Paul 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22년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다섯 살 때 만났다는 얘기죠. 예, 어렸을부터 잘 알고 있죠. 어제는 제 아들이 미국 군인의 중대장 임명식에 다녀왔고, 오늘은 세계의 최고 막강 부대의 그 네이비 채플린으로 캔디게이트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우리 송바울 목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리 송바울 목사님은 이 목사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목사로 부름받고 기름부음 받게 된 것을 축하드려요. 둘째로는 목사직은 아까 우리 한 목사님, 지방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목사직은 세상의 여러 직분과 달라서 일단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직이에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집. 예,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의 신정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힘들어도 고난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예. 예전에 사도 바울은 거의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디모데에게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한 좋은 말들이 되었죠. 예, 그 삶이 대단히 유익해서도 그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한마디로 어쩌면 이 세상에서 탁월한 봉사를 하고 심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이 바울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안수를 받은 이 우리 송바울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목사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에 나선 우리와 함께 동역자 된 이 우리 송바울 목사님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안수받은 우리 송바울 목사님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나갔더니 이 훈련병들을 쫙 훈련시키면서 이제 침례를 이제 주는데 저도 이제 동참을 했는데 거기에 그 침례를 주선했던 분이 옛날에 예, 육군 대장 출신이 그 일을 주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어스타가 훈련병들한테 아직 계급장도 제대로 달지 않은 훈련병들한테 경례를 하는데요. 참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후어스타가 훈련병들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22년 전에 만났던 우리 송바울 목사님 한국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자랐고 또 훈련이 되어서 목사로 안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충성 예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제가 경례를 하면은 이 자리를 떠나가도록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송바울 목사님 한번 어플리스 텐. 네. 자, 예,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대답이 불량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굵고 짧게. 예. 사실 이제 이제부터 해봅니다. 제가 이제 경례를 하겠습니다. 충성! 이거 집으로 하세요. 어제 중대장 임명식이 갔더니 미국 군인 그 군인들이 조금 아직은 요즘에 좀 빠졌더라고요. 빠졌다고 하는 거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예, 기압이 좀 이렇게 군사답게 들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운동권에 있었던 건 아닌데 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웬만큼 대답을 음악을 한 사람이라서 웬만큼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로 벌써 싹수가 됐다 하면서 벌써 딱 예 겁내나 딱 자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거시기 분들은 뭐요? 왜 웃는 거요? 충성하고 격려를 했으면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 안 겠다고 하는 거예요? 후원해야지. 목사만 송바울 목사 디모데 갔던 이 바울 목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나섰는데 그래 너 혼자 잘 해봐라 뒤짐지고 구경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 응? 그렇죠? 아멘? 아멘 하면 아멘이고 동의가 되면 이제 한번 격려를 한번 해볼 때 제대로 하면은 크게 아멘 하시든지 크게 이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세게 해봅니다. 제가 격려하는 격려가 이게 보통 격려가 아니에요. 충성! 충성! 아직 양해는 한 90% 정도가 괜찮지만 예, 미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두삼위가 아니라 용두용미.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충성을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이 충성의 목소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바울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축사를 감합니다. 충성! 다음은 우리 아경기 목사님 우리 시추연으로 수고하셨는데 배들 침례에 수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실이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끊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바로 그 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중에는 삼손과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직접 분자, 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직접 분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머니, 부모님들이 서원해서 또 나신이 된 바로 여기 사무엘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송바울 목사님의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 어디 계시죠? 그럼 아버님에게 보겠습니다. 송바울 목사가 아들로 태어나기 전이든지 후라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죠? 그때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 그래서 오늘 축복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 주의 종이라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 서원한 것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서원한 것은 속히 드리라.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서원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늦으면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서원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 송바울 목사를 어떻게 인도해 드렸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바울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있으면서 아버지가 아버님 지금 송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목회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에서 바로 주일학교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역에 돕는자로서 있었고 부모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길 자꾸 거기에 흠집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른 일반 대학을 갔었는데도 아, 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고 자원해서 무디신학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무디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만 만들어서 이 대학생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 시키고 노방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영혼, 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본인의 힘으로 된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행한 자가 송 바울이었습니다. 송 바울 목사님이세요. 그 송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인도한 것이 어려서부터 성령 체험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 사실 나이가 20인 거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시대가 지금 급합니다. 세계가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군목을 지원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러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축복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송윤솔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후임으로서 주의 종으로 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꼭 이삭이
자기가 모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송바울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바울 목사님, 이제는 성령님께서 송바울 목사님을 이끄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모든 것을 다 주실 테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게다 보면은 군대에서 귀한 영혼들을 만들어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쉼터 찬양팀에서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바울 목사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품에 꽃다발 증정인데 미리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패스터 송? 자. 시간입니다. 우리 Letting the poor song wheel word of thanks for you. 제가 한국말 할까라 그 하고 싶은 말 잘 다 못할 것 같아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Glory be to the living and almighty God, our Father in heaven, Lord of creation, Yahweh the most holy.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who was, who is, and who is to com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I give thanks first and foremost to the one, the triune God, who is worthy of all glory and all honor and all power. To the great I am, I give praise, for he is good, and his faithful love endures forever. The highest praise to my love, my joy, my everything, my God, O Lord, what can I say to sufficiently give you the honor and reverence you deserve? You are beyond the limitations of human descriptions, but you know my heart and my desire to glorify you and glorify you still. Thank you, Lord, the everlasting God of truth, and thank you for your Son, in whom is the salvation of all mankind. And it is in our Lord Jesus Christ that we, who blessed with your Holy Spirit, profess ou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as your one and only Son, who had no sin, but you made to be sin for us,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For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and we were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so that he would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Thus we have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born of the Holy Spirit, a communion and fellowship of God's chosen people. Grace and peace to all of you,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my fellow servants, and to the saints of our Lord. I give thanks to you all for being here with me and walking with me in this most important moment of my life, second only to my rebirth in Christ by the Spirit. And my love for you is second only to my love for God. As Christ loves us, so I give my love to you. No matter where the Lord may take each of us, we are of the same flesh, for we are of the body of Christ. We are bound by blood, for we are washed in the blood of Christ. And as there is one body, there is one spirit. And in that, no matter where we go from here, we know we shall ultimately reunite in the end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full glory, ushering in the new creation. And I give special thanks to God's faithful servants, the brothers here with us today, who oversee the church and shepherd the children of God, whom we call our pastors. For they have taken upon this very important and sacred task of anointing me, that I too may join them in the said special ministry of Christ. I also give special thanks to my parents, my father and mother, a blessing from the Heavenly Father, who, for in them came a strong foundation, instruction, and faith, supporting my calling. I have not personally met anyone with a faith as sincere and genuine as theirs. To my constant admiration and respect, I am honored to be their son, and for they to be my parents. I also thank my relatives, both near and far, who have come to share in this moment. They have been a strength and support to me over the years as well, and I trust the Lord shall remember them for my sake. And to my friends and neighbors and all the witnesses here who have gathered to share in this most hallowed moment for me in my assumption into the ordained ministry of our Lord, I thank you. Your presence here today is a great strength to me and will carry me through ministry in the future. And as you have blessed me, may God bless you even more. And I thank you all once more, and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you. To him be the glory.
these good words to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Glorious One, as we go from here, bless your children with your peace, always in every way, and may you grant them according to the riches of your glory, to be strengthened with your power in the inner being through your Spirit, and that Christ may dwell in their hearts through faith. Beloved,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all of you. To hi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Amen. 잠시 앉아주시면 우리 양영백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식사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주 남침내의 한인교회 일리노이 협의회 주관하에 오늘 안수받으신 송바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길이 외롭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심으로 외로운 중에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쉼터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함으로써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찬을 베풀어 주신 쉼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